아니, 이번 생에 참나 안주, 참나를 기본값 만들어 놓고, 양심 안주, 요파라밀이 기본값 되게 해놓고, 원기 안주, 회식해가지고, 에너지 확보해놓고, 요세 가지만 참나각성, 양심성찰, 호흡수련의 핵심인데, 요게 자동법이 되게 해놓으면, 이번 생 성공한 거지. 참나각성? 아, 참나 안주. 각성만 할게 아니라 안주. 양심각성에서 양심 안주. 안주라는 거는 기본값이 됐다는 거. 예 쓰지 않아도 흐른다는 거. 예 쓰지 않아도 흐르게 해놓은 거. 예 쓰지 않아도 단전히 저절로 호흡하게 해놓은 거. 스스로 호흡하는 힘을, 에너지의 그런 원기에 스스로 호흡하는 힘을 다시 확보해놓은 거. 원기 안주, 참나 안주, 양심 안주. 세 개가 기본값 되는 거다. 그럼 남는 장사 아니야? 안주라는 거는 자동 발현인데 기본값이 된다는 거. 애 쓰지 않아도 부산. 애 쓰지 않아도 알아차리는 의식, 참나가 늘 현존하고. 애 쓰지 않았는데 거기서 육바라밀이 발동하고. 사단, 유교에서 말한 사단, 측은지심, 하양지심, 수호, 12지심 발동. 누구나 발동하는데 의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발동하는. 그래야 기본값이 됐다 하고 있습니다. 무의식중으로 일어나는 거야. 누구나 일어나겠지. 일어나는 게 포착이 다 된다. 참나도 누구나 있지만 알아차린다는 걸 내가 포착할 수 있다. 에너지도 누구나 근본 에너지가 있어서, 원기가 있어서 몸이 굴러가지만, 내몸 안에서 원기가 숨을 쉬는 거를 포착할 수 있다. 내몸 안에 에너지를 굴리는 거를 포착할 수 있다. 요세 가지 안주를 이루면, 참나 안주를 이루면 기독교식으로 칭의. 육바라밀 안주, 육바라밀이 기본값이 됐다 그러면 성화. 에너지가 내 몸에 생명수가 기본값이 돼서 날마다 솟구친다. 생명 에너지가 솟구치는 걸 보면 영화. 이세 가지를 필수 체크 사항. 그래서 우리 홍의학사님 다른 건못 해줘. 그건 할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다. 참나각성 쉽게 하고 회식해가지고 에너지 근본 에너지 회복하고 각성하고. 양심각성 시키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올바르게 살기란 거는 어렵지만 내 안에서 계속 양심이 솟구치게는 할수 있다. 왜? 원래 솟구치는 거야. 원래 솟구치는 거야. 원기가 우리 몸에 에너지 원래 굴리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정확히 포착해가지고 내 몸에 에너지 배양하는데 획기적인 답을 얻고 양심각성하는데 획기적인 답을 얻고 늘 참나랑 함께 살아가는 또 획기적인 답을 얻고 하는 거예요. 그건 할수 그걸 가지고 이제 얼마나 잘 쓰느냐 사람들 맡아서 역량 차이가 있겠지. 그 답을 얻게는 도와드릴 수 있고 그걸 해야 우리가 개벽에 일조하는 거예요. 개벽에 일조만 하고 가면 되지. 우리도